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커피는 갬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수동 그라인더로 갈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지 매일 이렇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커피 구입을 할 때 원두를 아예 갈아달라고 반은 갈고 반은 원두로 이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원두는 그 자리에서 먹을 때 직접 갈아주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자동 그라인더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주간 사용을 해봤는데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마틴 오스너 엘코나 완전 자동 그라인더 제품입니다. 이 오스너라는 브랜드가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서 현재는 한국의 필립스다, 네, 이렇게 불리는 브랜드입니다. 보니까 공식 모델로 미스터트롯에 나오는 노지훈이 모델로 하고 있네요. 네, 완전 핫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원두 넣고 분쇄도 조절을 하고 컵수 세팅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약 한 30초 뒤에 분쇄가 완료가 됩니다. 진짜 자동이에요. 수동 그라인더로 갈아서 드셨던 분들, 뭐 저 같은 분들이겠죠. 아마 이 제품을 사용해보시면 이 편안함의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접했을 때 생긴 게 약간 믹서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잘 갈리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두가 분쇄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제품이었습니다. 모터가 최대 3만 RPM으로 엄청 강력하고 확실하게 분쇄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일단 마음에 들었던 게 그냥 30초면 분쇄가 끝나요. 그리고 이렇게 강하면 소음이 조금 걱정될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는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 4mm의 두께, 내구성이 좋은 AS 재질의 커버를 사용해서 분쇄 시 작동되는 소음들을 차단시켜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65에서 75dB로 저소음 분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것도 소리가 커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들어서 분쇄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려면 안전하게 좀 잘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모터도 3년 무상 보증을 진행해준다라고 하니까 걱정 없이 잘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역시 안전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뚜껑이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니까 혹시 안전한가? 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안쪽 재질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라인더 용기와 스테인리스 칼날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강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안쪽을 보시게 되면 원두 양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지 표시선들이 각각 있습니다. 4컵, 8컵, 10컵, 12컵, 네, 이 컵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최소 4컵 기준이 원두 한 20g 정도, 네, 그 정도니까 여기에서 눈대중으로 맞춰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저울이나 계량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원두량을 직접 재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 보니까 편하시는 거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4컵 정도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원두는 제가 좋아하는 일리 원두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원두를 넣었으면 이 원두 분쇄 굵기를 정해야겠죠. 원두 분쇄 굵기는 앞에 있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점점 고운 분쇄가 가능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입자가 약간 굵은 핸드드립용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이쪽 고운 쪽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이 완료가 되면 아까 여기 위에다가 4컵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럼 앞에도 똑같이 4컵 기준으로 맞춰서 이 안쪽이랑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자동 그라인더를 돌리기 위한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러면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 네,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갈릴 때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분쇄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분쇄가 어느 정도 잘 됐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네, 아주 곱게 잘 갈렸죠. 그러면 이걸로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마까지 아주 잘 올라와 있어서 네, 매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컵에다가 네,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맛도 아주 좋아요. 아주 맛있는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분쇄를 완료를 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척. 보통 이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세척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일단 분리되는 제품들이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스너 엘코나 그라인더는 완벽한 분리 세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고 돌리고 이렇게 빼면 이렇게 따로 세척이 가능한 거죠. 사용해보고 나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무조건 하나씩은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수동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어서 매번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돌리는 네, 그런 힘드셨던 분들, 그라인더 하면 엄청 비싼 제품들을 떠올려서 공간의 비용에 역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시중에 나와있는 전동 그라인더 제품이기는 한데 네, 이런 것처럼 제가 직접 수동으로 멈춰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그런 제품들, 그런 분들이 이 제품 사용하시면 네, 무조건 만족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스너 엘코나 전동 그라인더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